찍은 사막의 사진이에요. 바퀴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사막에서 여기 보면 안개를 만나서 사막의 끝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챈 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길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개 뒤에 있는 Beyond Now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치열한 제 나름의 그때부터 고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사실 했어요. 뭐 책을 써보겠다고 난리치다가 한 서너 번의 책이 다 출판사에 수없이 거절 당해보고요. 건강도 상해보고요. 그 다음에 코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에 가서까지 배움을 하고 가지고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였어요. 네가 뭐라고? 야, 됐어. 그런데 제가 한 4년, 5년간 정말 나름 열심히 아침, 저녁, 점심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는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도 비웃지 않으셨어요. 그 과정들이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렇게 저는 제 에베레스트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서서 과연 여기서의 비욘드 나오는 무엇이냐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깨달았던 건 그거예요. 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서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다음 단계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들도 다 반대했고요. 저희 와이프도 지금도 반대하고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위해서 사실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있어요. 뭐 온라인 교육 과정도 있고 오프라인 뭐 원데이 코칭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고 1대1 코칭, 전부로 코칭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제 목소리에 담아서 전달하려는 이 에너지들, 열정 같은 것들을 같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옆에 있는 셰르파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여러분들의 삶에서 에베레스트를 올리려면 뭐가 제일 필요한가요? 맞아요. 무조건 좋은 셰르파를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에베레스트를 올라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비욘드 나우와 저 민복희 코치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